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채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벳길괄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예,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열을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머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및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물과 하나넬 망대와 한맘의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오네와 스가랴와 하나야는 다 나팔을 잡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제기들도 그리하며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외의 사람들에게 주고 외의 사람들은 그것을 성별하여 다른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메시지도 거의 끝나게 되었습니다. 12장 이제 다음 주 13장을 보면서 이제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봉헌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이 기적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올라가서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제하며 이 성벽이 올라간 것을 봉헌하는 봉헌식의 축제 자리가 오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성벽이 올라간 것을 축제하는 봉헌식인가요? 물론 이 성벽이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70년 이상을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돌아온 후에 100년이 지나도록 이 성벽은 무너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성벽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명예가 같이 올라가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유다 지역의 심장이었던 예루살렘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사역이나 유다 백성들의 사명의식도 같이 올라가지 못한 채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벽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명예가 이제 그들의 자손들의 명예가 다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축제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은 이날의 축제, 이날의 봉헌식은 그냥 단순히 벽이 올라간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해서 올려드려진 축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12장 이 첫 번째 그 첫 부분이죠. 1절부터 26절까지는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었죠. 오늘 27절에서 이제 봉헌식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봉헌식이 시작되기 전에 1절부터 26절에 쭉 기록된 그 이름들 발음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오늘도 힘들어갖고 우리 윤병구 목사님 어디 가세요?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아이고 오늘도 이 혀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이 그 혀로서는 이거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근데 지난주엔 더했죠. 26절 전체가 이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었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백성들 중에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누구였고 제사장들이 누구였고 그때부터 쭉 이제 가문으로 내려온 제사장들의 이름이 1절부터 26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봉헌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12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날 모여서 축제하고 봉헌했던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 남녀노소 그들이 이제 그 백성들은 이것을 다 깨달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저도 있었다면 그냥 성벽이 올라갔고 이제 유다 백성의 심장지인 예루살렘이 올라갔다 이것 자체를 아마 축제하며 기뻐했을 것 같지만 적어도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벽이 올라가 프로젝트가 끝나서 봉헌식 축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는 그들의 사명, 그들의 소명의식,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드리며 헌신하며 나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다면 그냥 오늘 봉헌식만 보여주셨을 텐데 앞 그 1절부터 26절까지 제사장들의 이름을 쭉 목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는 그동안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던 것은 그냥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명예가 무너져 있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장 직분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장 나라의 어떠한 그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하고 무너져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제사장 나라로 이 세상에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며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자신들의 모습에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헌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그러한 백성들의 그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린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이며 또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은 동시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2장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무너진 성벽과 함께 제사장 나라로 세운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그러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새롭게 봉헌하며 헌신하며 드립니다 하며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은 이제 거룩한 백성들로서 자신을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보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린 동시에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의 구별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키워드가 네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쁨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모습, 세상이 모르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기쁨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봉헌식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그날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볼까요? 2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즐거이 행했다. 43절을 한번 보세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 이 봉헌식에 참여한 백성들, 온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찼는지, 그날 그들이 기뻐하면서 소리친 것이 이 그 여러 지역에 들릴 만큼 소리가 컸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벽이 올라가면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12장에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보았던 8장에서도 보았습니다.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9절과 10절을 보겠는데 8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올라간 다음에 백성들이 광장에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이 두루마기를 갖고 나와 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쭉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음과 같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사람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날은 여호와의 기쁨이 가득한 날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벌써 8장에서부터 선포된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백성들이 울려고 했을까요?
설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추측을 해보면은 그동안 그들은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이 이렇게 책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큰 그 두루마리 이제 그 예 이제 적혀 있다가 이것은 이제 성전에 기록해 있고 성전에 모여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제 펴서 제사장이 쭉 읽는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 성경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고 돌아온 후에도 이제 새롭게 장막을 세우느라고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벽이 올라가고 성전 사역이 다시 왕성하게 되면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데 그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감동이 되어서 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비춰보지 못할 때는 내가 아무리 잘못 나가고 삐뚤어 나가고 있을지라도 그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이렇게 그 뚫어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거울과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삐뚤어 나가고 있구나. 우리의 생활이, 지금 우리 백성들의 생활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빗나갔구나. 깨닫게 되면서 아마 분명히 그들이 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 회개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며 울 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듯이 무너졌던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 날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기쁨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이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이 모릅니다. 이 기쁨은 있잖아요. 상황을 극복하는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그들의 상황은 참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참 가난한 가운데, 결핍, 궁핍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많은 것이 부족했는데 그 위에 또한 핍박의 바람도 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비결이 있었는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지 않아서 화를 보지 않고 person, who를 보았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래요. Look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세상에 What is going on?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보아라. 세상에 많은 절망스러운 일, 세상에 너무나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보며 주목하면서 Look what is happening. 화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Look who has come into the world. 이 세상에 who, 누구가 들어오셨는가? 이 세상 안으로 누가 오셨는가? 이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돌이어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Look who has come in. 그렇죠? 화시 아니라 후를 주목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화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들의 구별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우리가 누리며 만끽하며 세상에 알리는 이유도 Look who has come to me. 나에게 오신 그분을 보자. 우리 가정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보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자. 그분을 보니까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Because of him.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힘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감사.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모습 두 번째는 감사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 역시 또한 확실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다시 27절을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노래하는 것은 조금 이따 보겠는데 감사하며 먼저 나와 있죠.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들.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여러분 그날 이 봉헌식의 그 압도된 모습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과 다른 모습이, 거룩이라는 것은 좀 다른 모습이죠. 구별된 모습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합니다. 제가 작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이제 입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입속에. 저한테는 그런 일이 이제 뭐 자주 있진 않은데 있거든요. 종종 있는데 저희 아내에겐 처음으로 생겼대요. 참 믿어지지 않죠? 평생 처음 입속에 염증이 생겼대요. 아이고. 그래서 막 처음이니까 좀 예민하고 아파가지고 아마 밥을 먹는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안 됐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삐쩍 말랐는데 이거 뭐 밥을 못 먹으니까 이게 뭐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됐는데 어떡하나. 그리고 저는 잘 먹었습니다. 그게 참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못 된 것 같아요. 제가 잘 보니까 이 여자들은 옆에 있는 자가 못 먹으면 같이 못 먹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그냥 먹어요. 아, 못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를 비롯해서. 근데 저는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잠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지난주였어요. 이제 이번 주엔 다 났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했더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내한테 뭐 바르라 뭐 갖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이젠 다 났어요. 다 났으니까 저의 정성과 사랑과 기도로 말미암아 다 났습니다. 다 났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막상 이렇게 입이 아프니까 그래서 음식을 못 먹으니까 보통 때에 그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입이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먹은 것을 감사드리지 못했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픔 때문에 감사의 이유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짜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아파지니까 비로소 그때야 전에 감사드리지 못했던 많은 이유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때 그냥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떳떳하게 그냥 당연하듯이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생각해보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아픔 중에서도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고 감사할 내용이 더 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감사가 사실 있어요. 인간들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는 죽음입니다. 마지막 원수이죠. 절망의 그림자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장례식에서도 감사를 꼭 드립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그 천국 환송 예배를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참 그게 새롭고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이 아무리 그 죽음 앞에서라도 우리가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좀 마음이 무겁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가 있어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장례 예배 때 담당 기도자들,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다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은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다 응답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주님 치유하게 되려고 기도를 하는데 궁극적인 의미에서 언제 완전히 치유가 되는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치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아픔과 눈물과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슴에 내가 깊이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알며 살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는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때도 감사로 가득 찬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이건 세상이 모르는 감사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리 앤더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그 아프리카 콩고에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태어났죠. 부모님, 그곳 선교사님 자녀로 태어난 딸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쭉 자란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 되었지만 그분이 어렸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아닙니다. 더 10대, 소녀였을 때, 초반 소녀였을 때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합니다. 그때는 콩고에 기독교 기념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쭉 일어난 지 100년이 된 100주년 기념 예배 때 있었던 일을 간증으로 말씀을 합니다. 주리 앤더슨 선교사님이 그때 어렸을 때 예배가 다 끝났는데 어느 한 지극히 나이 드신 노인 할아버지 한 분이 그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고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비밀은 꼭 얘기해 줘야 돼. 누군가에게는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마 어른 선교사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힘들었나,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꼬맹이한테 이 비밀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을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0년 전에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부족, 그 주민들은 너무나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대.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며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냥 죽여 없애자. 근데 너무나 드러내서 이제 그들을 죽이면은 발각이 되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자. 그래서 조금씩 독을 타가지고 음식을 서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이 조금씩 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독성이 점점 퍼져갖고 그 이렇게 연약한 자들부터 먼저 이제 죽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이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 둘씩 계속 죽어가는 모습을 이 현지인들이 지켜보면서 이 죽음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들의 모습을,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때 비로소 이들이 저들이 믿는 주를 자신들의 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비극적인 그 자리에서 그들에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감사가 있었고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이것은 세상과 다른 모습이다. 세상에서 모방할 수 없는 모습이다. 저들의 신이 진짜 주가 되시는구나. 그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깜짝 놀라게 하는 그 비밀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이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범사에 감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능력과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왔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의 증거가 모든 세상의 눈앞에서 있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강조를 하는 게 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주시옵소서만 강조해서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바꿨으면 이제 주시옵소서도 필요하지만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있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의 손을 들고 세상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복의 통로로 사는 것인데 세상을 향해 축복의 손을,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배웠잖아요. 세상을 향해 축복의 손을 들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감사함이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할 땐 절망하고 불평할 땐 불평하고 기쁠, 좋을 때만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가 손을 들면은 아이고 가련하다, 아이고 뻔뻔스럽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콩고에 부족들이 얘기한 것처럼 저분들이 손을 들고 우리를 축복하면 저 축복은 받아야 된다. 저분들에겐 우리에게 없는 감사가 있다. 저분들에게는 우리가 없는 소망이 있다. 천국이 있다. 확실히 있다. 저분들이 손을 들고 우리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있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손을 들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과 명분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날이 열립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세 번째, 거룩한 백성들의 구별된 모습은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지만 감사하며 찬양하였다. 감사 찬송하였다. 감사함으로 노래하였다. 찬양이에요, 찬양. 사실 오늘 말씀의 디테일을 보면은 찬양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날 이 봉헌식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느헤미야가 원근 각처에서 노래 부르는 모든 자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 성벽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이 남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그 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오게 하였고 또 한 그룹은 북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들의 그 왼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성전 앞에서 만나게 하는 그러한 그 행렬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앞장선 자들은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악기를 든 자들이에요. 그들 뒤에 유대 지도자들이 서 있고 그리고 한 그룹에는 에스라, 한 그룹에는 느헤미야가 있으면서 그날 쭉 행진이 성벽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었다면 그날 아마 찬양으로 압도되었을 거예요. 이 찬양대가 그냥
끝이 없는 그 행진, 그 행렬이 이루어지면서 찬양 소리가 양쪽에서 메아리 치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비파 소리, 수금 소리, 이 그 드럼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 이 성벽이 올라가서 우리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 것은 이곳은 찬양의 도시, 하나님의 찬양의 영광이 임하는 것, 우리는 찬양으로 압도된 백성이구나. 분명히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필링은 분명히 그랬을, 인상은 그렇게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찬양하는 백성, 찬양의 자리. 그렇다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찬양을 주십니다. 이 찬양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모습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가장 확실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모방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보면 찬양입니다. 찬양. 교회에 들어오면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있고 우리의 찬양이 있습니다. 심령에서 올라오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언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가? 언제 우리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로 세워지는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은 찬양을 부를 때 세워지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같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자리가 홀리 그라운드가 되더라고요. 체험적으로 느끼는 바, 찬양 부를 때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서게 되더라고요. 다른 가족들과 다른 모습이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지금 기름 부어주시고 있는 새 노래를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시고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배워야 돼요. 찬송가를 통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주신 풍성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이 그 유산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찬송가를 배워서 부르고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즐겨 부르는 새 노래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같이 우리가 한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같이 무슨 뭐 영화를 볼 때 거룩한 나라가 되던가, 거룩한 가정이 되더라고요. 같이 모여갖고 뭐 외식할 때 거룩한 가정이 되,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 홀리 그라운드에 서게 되냐, 언제 우리 패밀리가 홀리 패밀리, 하나님의 패밀리로 서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제 목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냥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제 뭐 행정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목사님들과 또 다른 우리 중직자들과 교회에 잘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는 것, 팀워크, 행정, 말씀 잘 전하고 예배 잘 인도하면 그게 이제 목사로서 하면 이제 아마 좀 온전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한 가지가 모자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 한 가지가 결핍되었다. 찬양. 목회자는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을 뜨겁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찬양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찬양의 불을 갖고 성도들을 인도해야 된다.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걸 하기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너무 그것까지 하면 너무나 쇼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구나. 성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은혜를 받더라고요. 찬양을 부를 때 몸에, 육신에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을 부를 때 억압되었던 영혼들이 풀림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에는 주저하지 말자. 그래서 찬양을 그냥 앞에서 불을 뜰지 일으키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금요 부흥회 때 와보세요. 제가 1시간 말씀 전하고 1시간 이상 찬양과 기도를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그 목회자 목사님들에게도 그 동역하시는 목사 후배들에게도 찬양의 목회자가 되어라. 성도들에게 찬양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명자가 되라고 제가 많이 권면을 해요. 음악에 은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는 음치도 있고 박치들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 분당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근데 그분 참 노래 못 불러요. 참 노래 못 부르는데 항상 설교 끝나면 찬양을 하는데요. 막 여기 사는 박자도 안 맞고. 죄송해요. 제가 이분한테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근데 그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들어보면 굉장히 음악은 별론데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굉장히 뜨겁게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봤더니 노래는 안 하시고 가사만 대빵 읽으십니다. 가사만 크게 대사를 막 읽으시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라도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용기 목사님이 그래요. 한용기 목사님 잘 들어. 노래는 안 하고 가사만 대빵 읽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부르세요.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압도적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죠? 유대 지도자들은 뒤에서 따라가요. 뒤에서 앞에 있는 자들은 찬양대원들이에요. 찬양대원들 영적으로 앞장서는 자들은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구별된 모습이 뭐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찬양도 찬송가 좀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외우시고요. 가사도. 그리고 이제 나는 9세대니까 신세. 여러분 그러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요. 새 노래. 계속 새로운 노래가 온 세상에서 지금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데 언제까지만 그 옛날 500장 안에 들어있는 찬송가만 부를 거예요. 지금 500만 개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이 바다를 주시면서 다 내 거다 하는데 내 버켓만 갖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퍼대는 거지.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새 노래를 자꾸 배워야 돼요. 그 젊은이들도 옛날 구식 찬송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 동안 불러왔던 찬송가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젊은이들이.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통해 주시는 영성도 알아야 되고 새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부대에 부어주시는 새 술의 은혜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모습 네 번째는 헌신입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봉헌식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봉헌식이 다 끝난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44절부터 보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 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곳간 창고를 가득 채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로 재물로 헌신하는 것이. 왜냐하면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자신만을 알고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면서 살았을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면서 살았을 때의 엄청난 차이점을 발견했거든요. 전에는 세상의 개념과 똑같이 나를 위해 쌓아두자, 나를 위해 투자하자 이것이 다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계산입니다. 나를 위해 투자하고 쌓아놓는 것만 남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성벽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들은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계속 패한 모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리더십 밑에 그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기 시작할 때 52일 만에 성벽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한 가지를 깨닫게 돼. 세상의 개념은 나에게 쌓아놓는 것이 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것이 진정 남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서 사역하는 레위인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곳간을 채워놓겠습니다. 우리들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기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면서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10의 1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친다 그러면 미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낭비라고 합니다. 허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시몬이라는 그의 친구 집에 묵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값비싼 옥합에 들어있는 나드 향수를 갖고 그것을 깨뜨려갖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완전히 정신 나갔구나. 당신은 지금 허비하고 있다.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하면서 제자들까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영어로 보니까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for me. Beautiful 한 일을 나를 위해 한 것이다.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수학으로는, 세상의 개념으로는 낭비입니다. 허비입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beautiful한 act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같이 알려라. 복음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드리고 기부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이, 이것만 영원하다는 것이, 이것이 beautiful한 act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제한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옷, 이렇게 보면 우리가 비교적으로 보면 많던가 적던가 말할 수 있지만, 비교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겁니다. 제한된 우리의 자원입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자원을, 그래서 세상에서는 악착같이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남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남는 것이다. 쌓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것은 복음과 같은 것이다. 그때 이 광경을, 이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서 붓는 것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나중에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나니라. 보셨나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것을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투자하며 살다가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자신을 던지고 드리고 우리의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투자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기여하고 드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큰 임팩트를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위해, 지나가는 것을 위해 우리가 투자할 수 있고,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가 드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이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과 다르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이 재물, 물질, 이 돈의 이슈에 대해서 세상과 다르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궁극적인 모습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자신을 드리며 투자하는, 그렇죠? 영원한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임팩트를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면에서 달라야 돼요. 우리 좀 달라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거룩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 무거운 모습을 생각하는데 절대로요. 거룩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굉장히 밝고 실질적이고 에너제틱한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헌신으로 구별된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시간에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모습 네 가지인 것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기쁨, 감사, 찬양, 헌신.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 네 가지는 예수님 때문에, 성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처럼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천군 천사들처럼 찬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찬양과 헌신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 12장을 보면서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올라감으로 그들의 제사장의 역할과 정체성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로 선다는 것은 동시에 거룩한 백성으로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니까, 이러한 그 차원에서 보니까 주님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이란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오니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보는 게 아니라 후를 보면서 예수님, 이 세상에 나를 찾아오신, 우리를 붙잡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생명의 주님의 빛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것에서도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이 있으니 진정 우리에게는 범사에 감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능력과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르며 육신이 치유받고 우리의 몸과 생각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부하며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